쓰겠다 잘못하면 긴 게 들어갔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2019년 10월 11일금 끝까지 아래 메일로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 각 일부를 송부 바랍니다. 출근 시간이 끝나는 시간인데 어제는 하루 지켰습니다. 개인 택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하기 싫을 때는 그냥 쉬는 거, 아니면 급한 일이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 내가 쉬고 싶다 할 때 쉴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거죠. 단지 그 쉰 만큼 내가 일을 못하니까 그만큼 수입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재가 풀리면은 좀 편하게 더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택시 수가 너무 많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낮에 횡단보도 택시 정류장 뭐 이런 데 보면 거의 빈 차들 다 서 있어서 차량 통행에 방해를 많이 주고 100% 365일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아주 덤덤한 얼굴로. 오늘은 정식 휴무고 어저께는 그 전날 너무 많이 무리를 했는지 휴식을 좀 가졌습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많을 경우에는 허리에도 안 좋지만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하체에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 내지는 무릎 이런 쪽에 무리가 많이 가죠. 제가 구입을 했던 미러리스 카메라가 말썽이 좀 많네요. 1년 지금 아직 10월달 지금 요번 달이 마지막 보증 기간인데 가뜩이나 불매운동 때문에 일제 카메라를 살 수 없다는 그런 시점에서 특수한 대체품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마세라티까지 끌고 다닐 정도에 참 그러면 어느 정도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1억이 넘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물론 뭐 돈 있으면 초보 운전도 뭐 돈 있으면 용서가 되는 뭔 개소리. 서울시의 다리 중에서 지지 하중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성수대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94년도에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 오전에 긴급뉴스로 해서 나왔던 이때는 인터넷이 PC통신이 한창일 때라 인터넷은 아는 사람만 쓰는 것이었죠. 아직 못한 말들이. 안녕하세요. 날들을 되새기며 수많은 추억을 헤이며 카메라 AS 왔는데 다행히 카메라는 문제가 없네요. 세차나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길고 긴 밤을 새어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와, 강남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 차가 많이 밀리네요.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아니 여기는 지금 몇 시인데 이 미친. 지금도 청와대에서 지금 늘어놓였는데 저기 누구지? 그 저기 저 정 뭐 목사 누구냐? 그놈도 문제가 있어요. 오밤중에 생쇼를 했네. 생쇼를 펑크 나가지고 TPMS 센서 공기압 체크할 때 1 정도나 2 정도는 큰 문제 없는데 3 정도 차이가 나면은 뭐가 하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 다행입니다. 내일 놀러 가야 되는데 타이어 펑크 난 채로 내일 놀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보험사 부를까 하다가 때마침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피스하고 자그마한 옷 같은데 이렇게 다 제대하고 충전소로 가서 공기압 체크하러 갑니다.